오늘은 저희가 무더위 특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 94년도에도 참 더웠다고 하잖아요. 94년도요? 네. 기억나세요? 잘 모르겠어요. 그때 축구 선수 하실 때잖아요. 선수 할 땐 맨날 더웠어. 아 그러세요? 네, 여름에 엄청... 좀 이렇게 선수들 더위 나는 비결 같은 거 있지 않나요? 그 보양식들도 많이 먹는데요. 네. 저는 게소주. 저는 게소주. 게소주인데 그게 게소주가 소주가 아니라 게를 푹 가서 그래서 그거를 몸보신 용에 그 이 게 말고 이 게요? 옛날에는 토종이었어요.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멍멍 게요? 멍멍 게죠. 안 먹어본 게 없어요. 뱀도 먹어봤어요. 뱀은 어디서 구해서 뱀은 뭐 아 지인이 알아서 네. 그때 정말 백사 백사요? 진짜 그 하얀 뱀? 하얀 뱀. 하얀 뱀도 진짜 그 구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구하기 힘든데 그것도 지인이 구해서 먹었고 또 중요한 건 산삼. 산삼. 산삼도 한 3천만 원짜리? 우와. 정말 하나 먹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거뜬하잖아.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줘? 아 내가 보여줘? 야야! 아 잠깐만요! 아 그래서 이렇게 텐션이 항상 높으시고 건강하시군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많은 그 선수들도 네. 뭐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. 네. 오리도 좋고 아니 그리고 또 박지성 선수는 뭐 깨구리. 개구리. 개구리. 그리고 뭐 하석준은 뭐 멸치 먹고 자기가 자랐다고 하더라고요. 어 그래요? 그 좀 가난하잖아요.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뛰면서 어떻게 좀 열을 식히고 여름에 대비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. 일단은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죠. 네, 그러니까 인체가 있잖아요. 수분이 한 70% 정도 된대요. 그러니까 수분이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선수들이 전반전 끝나고 바나나도 섭취하고 그리고 또 스포츠 에너지를 마시는 게 그 네.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. 예, 그러니까 처음에 빠지는 게 탄수화물입니다. 탄수화물. 탄수화물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빠지는지 아세요? 지방? 이야! 세 번째. 수분. 에이. 왜요? 단백질. 단백질. 예, 수분이 떨어지면 탈진 상태 오잖아요. 네. 그래서 바나나, 초콜릿, 당 있는 거, 초콜릿. 그리고 또 수분, 그 스포츠 음료 그런 것을 먹고. 네. 선수들이 회복을 하고요.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보양식 따로 있긴 하지만 네. 삼시세끼 잘 먹어야죠. 삼시세끼 잘 먹어.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.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.